안녕하세요. SH 뉴스 조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민입니다. 네, 병민 씨 오늘 촬영하러 오는데요. 제가 매달 오는 곳이지만요. SH 공사가 좀 새로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공사를 새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일까요? 네, 사실 저희 아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SH 공사에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네, 사장님! 축하드려요. 네, 바로 제 15대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원동 사장님인데요. 네. 앞으로도 저희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의 11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살펴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서울식물원이 세계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2021 IFLA 아시아태평양 조경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데요. IFLA 시상식은 세계조경가협회가 매년 환경의 질적 이익이나 증대를 달성한 환경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세계조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힙니다. 서울식물원은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2019년 5월 서울 마곡 도시개발지구에서 정식 개장했는데요. 이후 서울시민의 쉼터로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식물원과 공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보타닉파크로서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이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마곡지구의 랜드마크로서 가치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2021년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이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분양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네, 모집 세대수는 1,744세대, 예비입주자 4,017세대인데요. 공급주택은 재공급 168개 단지로 모집 공고에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인이자 무주택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약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2022년 6월 3일에 발표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동복지시설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SH공사는 한국헤비타트와 협력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 내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안전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SH공사와 한국헤비타트는 서울 내 아동복지시설인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아담스 지역아동센터 두 개소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고 서랍장 등 낡은 가구를 교체했습니다. 동명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노후되고 위험했던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돼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SH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쾌적한 주거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네, 주민참여공연은 SH공사의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올해로 7번째를 맞았는데요. 이번 행사는 동네방네 예술이 있다, 이웃을 잇다를 주제로 이웃과의 관계 매점, 참가자와 관객들 간의 소통으로 다 함께 어울리자라는 주민참여공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참가 분야는 문화예술 기반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라이브 시상식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대상 한 팀에게는 2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에게도 푸짐한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번 행사가 임대주택 입주민과 서울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SH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소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영상은요. 이번 달 화제의 콘텐츠, 이병민을 이겨라입니다. 네, 병민 씨 이거 찍고 주변에서 반응이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영상 한번 보시고 뒷이야기 나눠볼까요? 젊은이의 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지 에너지도 넘치고 비교가 되네요. 날 차이 꽤 나요, 그래도. 너무 목숨 걸고 하는
약간 좀 승부욕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승부욕 같은데? 이런 거 혹시 어린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 생각보다 엄청 잘하더라고요. 저도 좀 잘 치는 편인데. 감기 1책은 하나, 둘, 셋네요.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해보면. 정민준님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운가 봐. 대체 왜 이 질문에서. 부끄러운가 봐. 병민 씨 먼저 가장 힘들었던 대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만보기 대결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대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리셋을 누르는 바람에. 아, 아깝다. 네. 너무 목숨 걸고 하시던데. 원래 모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기고 싶었나요? 1대 3이라는 또 불리한 대결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그렇지, 다했습니다.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레포터즈 분들이 좀 어리고 풋풋하잖아요. 그 어린 친구들이랑 대결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 얼마 전에 졸업을 하긴 했는데 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좀 풋풋한 기분이 저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게임 중에 이 동문서답 게임 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하세요? 한번 도전 받아주세요. 지금요? 네. 자신 없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걸로. 네, 그럼 함께 해준 레포터즈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순수하고 풋풋한 모습으로 저희 청신호TV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다음에 재대결을 할 일이 있다면 뭐 그때는 제가 진심으로 상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있어. 아니요. 이번 순서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을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달 영상 중 역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콘텐츠 이병민을 이겨라인데요. 아,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알았다면 좀 더 멋있게 쳐줄 걸 그랬는데 살짝 후회가 남네요. 네, 그럼 댓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현님께서 올해 가을이 왜 없나 했더니 이 남자가 가을을 다 가져갔네요. 비주얼과 재미 모두를 가져간 이 남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님께서는 완벽해 보이는 그의 모습 뒤에 저런 치명적인 매력이 멋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아이디가 기네요. 로우나 너 이중국적이라며 한국과 천국님께서는 와 남자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말도 잘하시고 최고의 마스코트네요. 네, 이렇게 칭찬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병민 씨 가족분들은 아니시죠? 저희 가족분들이 인터넷을 잘 몰라가지고 네, 아마 아닌 걸로 지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댓글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두 번째 영상은요. 날이 갈수록 저희 두 사람의 케미가 더해가는 10월의 SH 뉴스입니다. 네,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직접 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역대 SH 뉴스 진행자 중에서 감히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댓글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네. 먼저 키치쿠님께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청신호TV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좋아요 반응에 목말라 있는 저희 둘 앞으로도 많은 사랑 보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유정현님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SH 뉴스 영상 더보기란에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021년도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12월 SH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